이번에 두 번째 취재 수첩입니다. 왕복 2차로에 터널을 막고 찰칵찰칵 인증 사진을 찍은 분들, 철없는 어른들이 지금 논란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일단 그 찰칵찰칵 사진 결과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보시면요, 왕복 2차로 터널, 가고 오고 하는 터널을 이 동일 차종들이죠. K모차인데요. 동일한 차종들이 쭉 나란히 헤드라이트를 켜고 사선으로 예쁘게 선 다음에 인증사진 찰칵찰칵 찍었습니다.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실제로 차가 오고 가는 그런 터널인데 딱 맞고 섰다는 거예요. 물론 저때 차량이 오고 가지 않았으니까 사진을 찍었겠지만 이 사진의 정체는 바로 저 해당 차종의 차량 동호회 회원들이 모여서 저렇게 사진을 찍고 위험천만한 행동을 벌였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왕복 2차로 터널 막고 기념사진 체크. 자동차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보령 대천항 인근 터널에서 찍은 기념사진. 지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터널 내 왕복 2차로에 자동차 6대가 방금 정체되어 있는 사진 한번 보셨죠? 사진 본 커뮤니티의 다른 회원들은요, 경찰 민원 및 국민신문고에 지금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교통방해죄로 처벌해달라. 혹시라도 같은 시각에 주행하는 차량이 있었다면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정말로 매우 위험천만한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민원을 접수한 경찰은요, 수사에 착수했고요. 해당 자동차 동호회를 현재 추적 중인데 문제는 이 동호회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다른 사례들도 함께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건 또 다른 터널인데 지금 오고 가는 상행 하행인데 이것도 아마 자동차 동호회로 보이는데 튜닝을 한 동일 차종이 양쪽에서 나란히 차를 세워둔 뒤에 사진을 찍는가 하면 굉장히 자동차 광고처럼 사진을 찰칵찰칵 찍지만 역시 그 장소는 차들이 주행하는 터널 안에서 수입 차량이 지금 정차된 채 사진을 찍은 사진도 자랑스럽게 또 자동차 동호회에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고, 이거는 또 다른 국산차 S모 차인데요. 요거는 또 I모 차고요. 지금 떡하니 사선으로 차량을 세워두고 지금 터널을 점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 A모 차도 이렇게 다양한 사진들이 지금 터널에 사진을 찍고 올라오고, 이거는 C모 차량인데요. 제가 지금 계속 이니셜로 해당 차종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싶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의 잘 찍은 사진들인데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죠. 벤츠. 예, 정말 무개념한 겁니다. 개념 없죠. 네, 이게 보령 같은 경우에는 터널이 세 개가 있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성주 터널, 봉황 터널, 그 청라 터널인데 대부분 2차선 도로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차량을 주차를 시켜놓고 일반 도로교통 방해죄로 물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형태의 어떤 무개념한 행동이 큰 사고를 이제 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사건도 보령 경찰서 진흥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떳떳하게 어떤 위반한 상황을 떳떳하게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놓고 자랑스러운 듯 했는데 이게 국민신문고에 이게 지금 처벌해달라고 올렸는데 네. 어느새 이걸 눈치채고 이 동호회 회원들이 전부 삭제를 해버렸어요. 증거인멸 내려버리고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이 국민신문고에 올리면 닉네임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닉네임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이 부분은 아마 자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큰 중한 처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비판적인 시각에 있으면 이 동호회가 앞으로 상당히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뭐 생각하는 대로 아마 중한 처벌을 규정된 대로 아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처벌하지 않으면 전국에 있는 많은 터널에서 특히 심야 같은 때 이런 형태의 사진을 찍는 동호회원들의 이런 부적절한 행동은 큰 사고로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철저한 수사로 마땅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만선 변호사님, 지금 현행법을 어떤 걸 위반한 겁니까? 일단 저것은 운행이 중단된 것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경솔하면서 철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형법에 일반교통방해죄로 있어요. 근데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이 방해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굉장히 교통방해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분명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저런 행위를 했을까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이건 본인의 어떠한 뭐 신체나 아니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본인도 위험해요. 그런데 예.
자기뿐만 아니라 상대방. 나도 위험하고. 그러면 엄청난 사고를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뭐 형법상 죄가 되니까 반드시 색출해서 일벌백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뭐 저희들도 다 자동차 좋아하지만 이런 식의 행동은 정말로 상식 이해하고 철없는 행동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절대 저러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가지 사건 두 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